질문 드릴게요. 조화나 플라스틱 조화나 생화 중에 선물을 받는다면 뭐 받고 싶으세요? 생화를 받잖아. 왜 생화를 받아요? 그 시 드는 거를. 플라스틱 꽃을 선택한다. 우린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예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덧없이 시들어가는 걸 좋아할까?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꽃폈으니까 지는 거라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사랑에 실패를 했다가 최근에 어떤 남자를 만났나 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꽃이 폈어요. 그랬더니 얘의 질문이 이런 거야. 지금 폈는데 이 꽃을 오래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묻는 거야. 이해되죠? 저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넌 핀 적이 없다. 그 아이는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꽃을 영원히 간직하는 법을 묻다니요. 안 폈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면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피면 어떻게 되죠? 진다고요. 폈으니 지는 거야. 꽃이 어떤 식물이 꽃을 안 피우면 지지도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우렁차게 대답해서 너무 제가 지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린 살아있다고, 삶이라고. 근데 왜 죽음에 왜 사로잡혀 있어요? 왜 보험을 들고 있냐고? 왜 항상 죽음에 전전긍긍하고 있냐고요? 바보들처럼. 그 에너지를 피는 데 써도 필까 말까 한 건데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졸라게 노력해도 꽃은 안 펴요. 잘 시타르타가 마지막 죽었을 때 했었던 그 어떤 가르침을 담은 내용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있어요. 열반경 마지막 가르침이 그거예요. 제자들한테 임종 직전에 얘들아 고개를 돌리지 말고 무상에 직면해라. 무상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무상에 가장 강렬한 건 죽음 같은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애처럼 강렬한 무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이 고개 돌리지 말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제가 예를 들면 저거 볼 때 있죠. 저거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얼핏 지도 보는 거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거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에서 무상을 보는 날 굉장히 힘들어진다. 영원하지 않음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년이랑 너무 다르게 노쇠하셨네. 이게 보이는 거 이해되죠? 아니면 이거 심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년 되면 어미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올해 있죠. 올해 벚꽃 피겠죠. 여러분들이 벚꽃 구경을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년에도 다시 피고 작년에도 폈고 재작년도 폈고 내가 뒤져도 핀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가게 될 거예요. 올해 핀 꽃이 작년에 핀 꽃이 아니고 내년에 필 꽃이 아니야. 조금 이따 설날이죠. 설날 가서 어미나 가까운 사람들의 무상을 보세요. 고개 돌리지 말고. 아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죽음 그런 걸 진짜 봐요. 그러면 옛날이랑 다를 거야. 떠나기가 힘들어요. 마치 벚꽃을 보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떠나기라도 하면 고칠 것 같은 느낌이 힘들어서 못 떠나듯이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도 시타르타의 마지막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고개 돌려서 보지 말고 꽃꽃이 있죠. 꽃꽃이 무상을 봐라. 플라스틱 조화 선택하지 말고 생화를 선택했던 너의 감수성 그게 옳다. 얘들아 그걸 봐라. 금붙이로 장식하지 말고 유산으로 돈으로 여러분보다 오래가는 것들 있죠. 그거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영혼을 꿈꾸지 마요. 꽃은 뭐를 무서워한다고요? 안 핀 거를 무서워한다고. 지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낸 거를 무서워해야 된다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